구룡용을 한번 담험할까 하고. 아, 구룡용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봄철에 통제 기간이 있어요. 올 때 봤었는데 봄철에는 설마 없는 줄 알았는데 입산 금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천 약수만 갔다가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게 지점이 있고요. 갈천 약수까지 갔다가 오면은 위로 타서 백두대간의 옛 구룡령 갔다가 요게 터널로 못 가고 요게서 옛길로 해서 이렇게 올 계획이었는데 5월 15일까지 못 간다고 해서 요게서 갈천 약수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천 약수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에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 가끔씩 강원도 오면은 꼭 들리는 곳이긴 합니다. 탄산이 들어있어서 마시기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봄이 온 것 같은데 위에는 얼음이 꽝꽝 얼어져 있습니다. 길은 아주 여기 평탄합니다. 평탄. 여기 위에 다리가 있는데 밑으로 얼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긴 아직 응다리라 이렇게 얼어있고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치는 이렇고요. 위엔 다리.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널목이라서 그런가? 좀 녹아 있습니다. 엄마, 강아지 온다. 강아지도 갈천 약수 들어왔나? 아이고, 반가워. 나무 전체를 운지버섯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둘러싸여 있는 운지버섯. 이게 오른쪽으로 아까 백두대간 옛 구룡령 이끼 가려고 했던 곳인데 입산 금지가 5월 15일까지라서 못 가고. 그리고는 예전에도 한번 여기 설명드렸는데 백두대간 등산로이가 있죠. 오른쪽에. 다음으로 도전하고 갈천 약수로 갑니다. 괴물 같은 구드름. 괴물 같아요. 아~ 입속으로 쇽! 나무를 받쳐놨었는데, 받쳐놓은 나무 없어졌다. 돌멩이 하나를 딱! 이 바위가. 저쪽에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위험하겠죠?
앞으로는 물에 얼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바위를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저 위에서 서있던 바위 같은데 쓰러지면서 길을 막아서 돌아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여기 도착하니까 천약수터입니다. 아, 갈천약수가 위에 얼음이 얼어져 있습니다. 안쪽을 쑥 들어가서 이렇게 있네요. 겨울에 한번 와서 어는지 안 어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약수는 안 얼고 윗부분이 많이 얼어져 있습니다.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오게 뽀글뽀글뽀글뽀글 탄산이 올라오는 이제 보이시죠? 탄산이 뽀글뽀글뽀글뽀글. 아, 겨울에 와서 입춘 지나고 봄에 오게 되네요. 한겨울에 한번 와볼라 했는데 이제 얼음이 엄청 두껍게 위에 덮여 있어가지고 물 좀 찰 때까지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이제 뽀글뽀글이 없었다.